쓰셨나요? 말끔해졌죠. 아, 양말 씨. 큰일 났다, 이거. 광고라고 해가지고 받고 왔는데 내가 뭘 찍고 있는 거니, 지금.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저희 채널이 드디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랩타일인데 한번 우리 채널에 나왔던 곳이에요. 첫 광고라서 좀 많이 설레네요. 바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츠 기릿. 오픈 시간 전이거든요. 오픈 시간 전인데 특별히 구경하고 좀 일찍 왔어요, 저희가. 조명이 아직 안 켜져 있는데. 저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기요. 잠깐만. 뭐야 이거? 어디 계신 거야, 자?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오늘 광고 찍기로 한 날인데 지금 몇 시인데? 어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해. 12시부터 촬영을 하기로 했으면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지. 잠깐 누워있는 나는 잠깐 누워있는 게 지금 여기 밑에 이불 깔려있고 막. 아니 그럼 사장님 여기서 항상 숙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쵸, 가끔 가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가고. 연출 아니고 진짜로? 샵 오픈할 때부터 일이 많을 걸 알아서 가게에서 먹고 자고 걸 생각을 하고 샵을 세팅한 거라. 저희 채널 시작하고 이제 그 2년이 다 돼가는데 뭐 이런 오프닝도 처음이네요. 아니 이거 유료 광고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샵이 멋지다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와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가게 불도 다 꺼져 있고 해가지고 사장님 좀 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디서 씻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와 도대체 왜 광고 찍자고 했어요? 뭔가 더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혼자 용품들 보고 있는데 와 용품들 진짜 많다 여기. 용품들이 엄청 빡빡하게 이렇게 크리스티드 게코 사료만 해도 지금 판게아 제품부터 해가지고 히카리, 레파시 국산 제품들 크레 사료만 이만큼 있고요. 지금 혹시 본인의 모습이 어떠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 약간 엘라스틱한 모습? 와 진짜 조선시대 백종. 아니 죄송합니다. 당혹스럽네요 많이. 일단 빨리 머리 말리시고 우리 좀 제대로 된 인사 한번 좀 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여기 서울 랩타일 직원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머리 묶고 출근하라고 사장님이 혹시 시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자바 쪽이고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남성형 머리입니다. 남성형 머리. 아 그러면 이거는 여성형 머리네.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세요? 여기 싹 다 키는 거예요. 아 이제 불 켜시는 거예요? 네. 오 이쁘다 이쁘다. 사실 아까 전에 오자말자 사장님이 여기서 주무시는 거 찍고 있었거든요. 막 자주 보십니까 주무시는 거? 네. 아 출근하면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실 때도 계시고요. 요즘 조금 이제 부재지산이 자주 일어나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어나 있다? 예. 근데 저는 좀 많이 과음을 하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누워. 손님 맞을 준비를 또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불 켜면서 이제 개체들 이렇게 생물 보는 거네요 이제. 새끼손가락 많아 도마뱀 하나 키우는데 이 큰 사육장을 다 할애를 하셨어요 지금. 작아도 이제 큰 데서 키우면 좋다. 근데 왜 사장님은 이렇게 좁은 데서 주무세요? 사람은 좁아도 상관없다. 아니 이제 약간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좁은 데서 일부러 감싸고 주무시는 거죠. 여기 직원도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씻으셨나요? 말끔해졌죠. 아 양말 씨. 큰일 났다 이거. 광고라고 해가지고 받고 왔는데 지금 내가 뭘 찍고 있는 거니 지금. 같은데. 40대 아저씨의 하루. 샵을 찍어야 된다니까 샵을. 진정해. 카메라 든지 좀 됐는데 인사 좀 합시다. 우선 서울 중구 충정로역에 위치한 서울 랩타일 화충샵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채널 통해서 기념비적으로 첫 유료 광고를 신청해 주셨는데. 그럼요. 이딴 인트로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이 채널에서 광고 줬다가 진짜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매력. 아까 전에 샤워할 동안 봤는데 용품이 여기도 다 용품이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쭉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쪽에도 용품 쭉 다 있고요. 이쪽에도 전부 다 용품. 사장님 여기 용품 몇 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장에 있는 게 1100개인가? 1100종! 초심자분들이 오시면 여기만큼 좋을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입맛대로 다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적당히 넣어놔야지. 이거는 진짜 와 이 천장까지 꽉꽉 차있거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아. 근데 사람이 있을 게 별로 없어요. 샴푸랑 뭐 비누만 있으면 됐지 뭐. 아 더러워 아저씨 진짜. 어디서 봐. 못 보던 건데 이것도 뭐니? 이거요? 그 포타에서 사온 거예요. 아니 이거 직원분이 사오신 거라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서 뭘 자꾸 들고 와서 돈 달래요. 아니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게를 위한 거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뭐 꾸밀려고 지금. 고마운데 삥뜯어요.
알려고 사온 거예요 지금. 개구리 사육장이 조금 이제 허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채우려고 좀 가져온 거. 잠깐만,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걸 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친구라고. 보송은 AI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AI라고 지칭하시는 거네. 아 그쵸.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생물실. 생물실. 죄송합니다. 예. 생물실인데 건강해 보이는 베네딕 카벨레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아이님과 화보를 찍은. 사장님이 직접 화보 촬영을 갔다 온 거예요. 아, 아이님을 정면에서 실물로 봤다고. 맞지. 진짜. 내가 여기다 올려놨거든. 어? 이렇게 여기다 그 백에다가 아직 이렇게. 실물 봤다고 실물 영접했어요. 아 이뻐요? 장난이. 와 역시. 아 개부러워. 아 딴 거 보라도 이거 진짜 부럽다. 아 잠깐만 정신 차려. 오늘 우리 뭐 찍으러 온 거야? 아, 카멜레온 자랑하러. 이쪽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비바리움들 쭉 깔려있는데 소형 생물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크리스티 뭐 스네이크랑 뭐 크레랑 뭐 가고일 리키 뭐 이런 애들. 와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지금 직원분 방금 출근하셔가지고 청소 아직 안 한 상황이거든. 청소 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한 거예요 진짜. 여기 사장님 빼고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서울레타의 사장님 되게 친절하시고 아 네 큰일 났다.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어떡하죠 이거. 내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사육 환경은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만점. 아유 만점까지. 그래도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라서 그냥 해본 말. 죄송합니다. 아야야. 그럼 이 친구들도 KBS 역사 스페셜에 출연한. 아니 샵 광고를 하라니까 왜 지자랑만 하고 있는데 지금. 얘 덕분에 KBS 방송국 가봤거든. 이제 사막 건기형 동화뱀이 드무니까 나무래도 네. 그냥도 아니고 환경 스페셜도 아니고 역사 스페셜. 아 역사 스페셜. 아 환경 스페셜은 자주 나오니까. 아다 TV에도 많이 나오시죠. 아 여기도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거의 얘한테는 종합운동장 수준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엄청 넓은 환경. 45큐브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는 널찍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환경이 좋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밖에 나와 있잖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은 겁을 안 내요? 때가리가 없네. 아니. 이제 샵이지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은 상황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래도 광고니까 좋은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줘. 충분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보여주신 모습 생각하면 진짜 와. 아니 물거북이도 쭉 깔려있거든요. 외구역하기 자동으로 이렇게 순환되게끔 해가지고 정말 시설 깔끔하게 잘 돼있거든요. 되게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환실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으면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 너무 좋아 보이고요. 거북이들 레이저백 레이저백 제이비들 물이 깨끗하니까 건강해 보이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진짜 사장님 빼고 다 건강해. 아니 나 이렇게 계속 나와 이게. 아 죄송해요. 지금 여기 촬영하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또 단골 손님이래요.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서울레타에 다니신 지 얼마 됐어요? 저 거의 여기 오픈할 때부터 왔어요. 한 5년? 6년? 그 7년? 아, 완전 오래전에 사장님 찍는데 그 방해되니까 거의 느낀 점. 아 이 샵은 이런 샵이다. 딱 오자마자 너무 깔끔했어요. 약간 사장님께서는 한번 가실 생기셨지만 근데 생물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네. 제가 가본 샵 중에서는 제일 결론은 사장님 빼곤 다 깔끔하다. 생물 쪽이 거의 완벽한 그런 느낌이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사장님 뭐 직원분들 다 친절하고. 아, 다 친절하고? 네, 네. 그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저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가라니까. 그 인터뷰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객관적이게 나오겠어요. 자 사장님 이제 대충 촬영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이제 저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끝났다고요? 유료 광고인데 좀 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유료 광고를 찍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충분히 많이 찍어서 괜찮아요. 아니 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